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익히 알고 오셨겠지만, 자, 최장원입니다. 제가 늘 강의 서두에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하겠다고 늘 얘기를 하고 또 늘 그렇게 다짐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이 수능하고 좀 달라서 수능은 물론 최근에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출제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시험은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시 경기도의 경우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소위 이제 인사혁신처 위탁 시험 이탁 출제되는 경우에는 매우 쉽습니다. 물론 이제 제 기준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서울 경기나 일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출제 다시 그 시험 공고가 나면 시험 공고 확인하셔서 위탁 출제 되는 경우에는 심화반을 수업 듣지 않아도 됩니다. 위탁 출제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작년 경우에는 고등학교 생명과학 1 수준에서 거의 출제가 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생명과학 1, 2에서 골고루 출제되게 되어 있으나 작년의 경우에 생명과학1에서 19문제, 생명과학2에서 1문제 이렇게 출제되었는데 생명과학2에서도 출제가 많이 될 수는 있어요. 어쨌건 위탁지역의 경우에는 우리 기본 과정인 이 하이탑만 충분히 소하면 100점은 맞을 수 있다. 굉장히 쉽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면. 이 반은 지금 우리 진행되는 반은 기본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은 하이탑 교재를 하고 있는데 먼저 하이탑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 강의를 어떻게 여러분이 따라야 될지를 잠깐 설명드리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인데 그 이전에 비해서 한 단원이 빠졌어요. 맨델의 유전 법칙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권의 유전 파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생명과학 1이 크게 다섯 단원으로 나뉘어지는데 목차를 보시면 거기 이제 2권의 4단원의 유전에서 멘델의 유전 법칙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 출제되는 경우에는 멘델의 법칙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지만 그러나 그 다음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람의 유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멘델의 유전 법칙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거고 1단원 이제 넘겨보면 10쪽 보면 지금 바로 진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 생물의 특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험생마다 달라서 사람마다 달라서 예습이 더 효율적인 사람이 있고 복습이 더 효율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생물을 이미 예전에 좀 공부를 했었으면 고등학교 때 생물을 배웠거나 좀 공부를 했었으면 예습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한 지가 좀 오래되었다 졸업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런 경우에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문과였다 그런 경우에는 예습보다는 복습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습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예습을 하고 오는데 정 시간이 없으면 오늘 무엇을 배울지 제목하고 굵은 글씨들 물론 시간이 되면 쭉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지만 정 시간이 없으면 제목 정도 굵은 글씨들 정도 그림 정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라도 아 이런 것을 배우는구나 정도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수업에 임하셔야 되고요. 거기 11쪽에 시야 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야 확장 이제 탐구 내용인데 그 탐구 내용은 제가 필요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탐구 내용은 대개 이제 수능 유형의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아까 위탁 출제되는 경우에는 거의 탐구 내용 그러니까 수능 유형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니까 제가 필요에 따라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실은 저는 복습을 언제 하라고 이제 강조하냐면 집에 가서 복습하는 것보다 집에 가는 도중에 복습하는 게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4시간 정도 강의를 하게 되는데 4시간 수업 듣고 나서 집에 가면서 뭘 배웠는지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치 영화 보고 나서 그 영화 본 내용을 뭐 친구한테 얘기하대 할 때 쭉 그 필름 돌아가는 걸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쭉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생각하다 보면 어느 부분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막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라는 것은 책 보고 복습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는 동안에는 그냥 책 없이 와 오늘 무엇을 배웠나 쭉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혔을 때 책 바로 찾아보지 말고 그냥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생각나면 나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바로 집에 가자마자 아까 생각 안 났던 부분들을 책으로 확인하면 매우 효율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썼던 방법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특히 중학교 때는 공부 좀 했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제일 잘한 것은 전국 50등까지 한번 해봤었어요. 예전에 모의고사 볼 때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16쪽 탐구 확인 문제 이런 거 풀어보시는데 답 달지 마시고요. 답을 달면 다음번에 공부할 때 답이 보여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는 답을 미리 다 체크해놓고 문제 읽고 답 읽고 몇 번 반복하면 뭐 몇 번 할 것도 없이 한두 번 하면 운전면허 시험 정도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그 자격증이나 면허증 시험 볼 때도 되게 이제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답이 체크가 돼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우리 시험의 경우에는. 그래서 답을 체크하지 말고 틀린 번호, 틀린 문제 번호에다가 체크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공부할 때 더 효율적이고 나중에 시험이 임박해서는 하루에 한 과목 그리고 시험 바로 전날에는 하루에 세 과목 준비하는 경우에는 세 과목을 모두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미리 표시를 해놔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는 평상시 공부할 때 틀린 거 문제에다가 체크를 해두고 나중에 이제 표시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시험 직전에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도 정리하기 되어 있는데 정리하기도 가급적이면 답 달지 말고 해보는 게 좋겠고 답을 달고 싶으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빈 여백 있죠. 거기다 답 타는 게 좋고 틀린 거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18쪽에 개념 기본 문제 나와 있죠. 이 개념 기본 문제도 이제 매우 쉬운 문제인데 반드시 앞에서 배운 걸 복습하고 그러니까 제가 강의에서 판서한 거 복습하고 책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역시 답 체크하지 마시고 틀린 거 문제 번호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 적용 문제는 이제 위탁 출제되는 경우에는 위탁 출제가 아닌 경우에는 개념 적용 문제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탁 출제가 아닌 특히 서울, 경기도의 경우에는 개념 적용 문제를 굳이 볼 필요는 없다. 시간이 남으면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문제를 풀면서 어떤 개념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떤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공부를 하시고 위탁 출제인 경우에는 개념 적용 문제도 풀어보시되 역시 답 달지 마시고 그런데 여기 이제 고난도 문제가 있습니다. 23페이지 예를 들면 고난도 문제 있는데 위탁 출제의 경우에라도 굳이 고난도 문제까지 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수능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한 문제당 90초에 풀어야 되고 마킹 포함해서 우리 시험은 60초에 물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부분